산 꼭대기 농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내려온 300톤가량의 분뇨로 아랫마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분뇨 섞인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문제는 농장에 쌓여있는 분뇨를 강제로 치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괴산군 사리면의 한 마을 하천으로 분뇨 섞인 물이 흐릅니다. 두 달 전 야산에 있는 농장에서 분뇨가 떠내려온 뒤로 비만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악취도 많이 나죠. 이걸 또 비만 오고 날이 흐리면 더한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게 뭐냐면 몇 년 동안 이게 추척이 돼 있어갖고 여기 개울 이 바닥에 무지하게 지금 오염이 돼서 쌓여져 있어요. 지난 6월 떠내려온 엄청난 양의 분뇨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으로 덮어놓고 웅덩이를 파놓는 등 임시 처방을 해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비만 오면 분뇨들이 그대로 마을 하천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땜질 처방만 반복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대책을 세워서 뭔가를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민을 갖다 설득하는 그런 게 없고 몰라라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는 답답하죠 이거. 관할구청은 현재로서는 하천 등 오염된 구간을 원상복구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 외에는 농장주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농장주는 분뇨 유출이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장주는 분뇨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지만 혐의가 입증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분뇨가 언제 또 내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처리 방향도 뻔할 거 아닙니까? 그냥 저 환경법에 의해서 벌금 몇 푼 내고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 이거는 저희들은 여기서 할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새 축산 분뇨 유출로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